2022년 9월 에미상 6관왕을 휩쓴 오징어 게임. 전 세계인들이 함께 팬덤을 형성한 BTS까지. 이제 알파벳 K는 한국을 의미하는 만국 공통 수식어가 되었을 만큼 K 콘텐츠에 대한 열풍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늘 콘진원 콤픽의 주제는 바로 이 K의 물결, 한류 브랜드 가치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 규모는 2021년 기준 135억 8천만 달러로 측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한류, 누가 물꼬를 틀고 지금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을까요? 90년대 중반부터 오늘까지 한류의 발전 과정을 사기로 구분하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진원 콘픽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산업백서, 보고서, 간행물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 트렌드를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인데요. 저는 콘진원 콘픽을 담당하게 된 콘대리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2년까지는 한류의 가능성을 확인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류 제1기로 불리는 이 시기는 중화권과 일본 및 동남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인데요. 지금의 MZ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 97년도 MBC 방영작 사랑이 먹일래는 당시 평균 시청률 59.6%의 경이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때는 중화권과 일본 중심의 한류가 초기 형성되며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K-POP의 경우 클론과 H.O.T, NRG 등 다수의 그룹이 댄스 음악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였는데요. 1999년 당시 클론이 큰 인기를 얻으며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로 북경에 유료 공연을 개최했고 2000년에는 H.O.T가 북경에 단독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며 중국에서 한류의 맛을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2002년에는 보아가 일본 오리콘 차트 앨범 부문 1위를 하며 인기몰이를 하기도 했죠. 이처럼 한류가 태동하던 한류 제1기에는 콘텐츠 산업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위한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한류가 있기 위해 제1기는 기초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한류 제2기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으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법한 드라마, 아이돌, 게임, 캐릭터 등이 등장합니다. 제2기는 본격적으로 한류가 국외로 수출되는 단계로 일본에서의 겨울연가, 욘사마 현상을 시작점으로 중화권에서는 대장금이 진출하여 한류 현상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때부터는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등 2세대 아이돌 시장의 전성기가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으로의 음악 콘텐츠 수출은 2003년 약 1,500만 달러에서 2009년 약 2,100만 달러로 무려 연평균 51.5%의 성장을 이뤄냅니다. 음악뿐만이 아니죠. 앞서 이야기한 겨울연가, 대장금, 대조영, 풀하우스, 천국의 계단 등 지금 보아도 명품 드라마들이 몽골, 베트남, 태국 등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성과를 거두고 올드보이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을 하며 점차 수출 콘텐츠 영역을 넓혔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37.8%의 증가를 기록하는 등 이때부터 K-드라마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국 캐릭터 시장의 열풍도 빠질 수가 없죠. 뽀롱뽀롱 뽀로로는 국내 영유아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2003년 11월 첫 방송된 뽀로로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되었고 2010년까지 누적 매출액 8,300억 원을 달성, 관련 상품만 천여 종이 나오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한류 스타와 맞먹을 정도의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게임 산업 부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리니지 시리즈, 아이온, 카트라이더 등 지금도 수많은 유저를 거느리고 있는 게임들이 이 시기에 수출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었는데요. 게임 산업 수출 부문은 2007년 7억 8천만 달러에서
1년 만에 10억 9천만 달러로 40.1% 성장하는 성적표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2010년까지 갈고 닦아 놓은 한류를 디딤돌 삼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한류 제3기. 2010년 이후는 신한류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기존 한류는 주요 콘텐츠가 드라마, 타깃 세대는 중장년층, 지역은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일본이었다면 신한류는 주요 콘텐츠가 아이돌, 타깃 세대는 젊은 여성층, 10대에서 20대, 남성 등 그 범위가 넓고 젊어졌으며 지역은 중동, 중남미, 유럽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타깃 세대가 젊어졌다는 것은 한류 확장성에 있어서 큰 장점으로 다가왔는데요.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뉴미디어는 이러한 신한류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 확산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유통 및 소비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한류의 신타겟층 젊은 세대는 이러한 디바이스와 뉴미디어로 전 세계적인 온라인 팬덤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신한류의 붐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소녀시대의 일본 진출인데요.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이미 일본 내 팬덤이 형성되었고 도쿄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첫 쇼케이스를 진행하였는데 현지 팬 약 2만 명이 모였고 이로 인해 당초 1회 공연 예정이었으나 현지 팬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공연을 3회로 늘릴 정도였다 합니다. 그리고 2012년 뉴욕 한복판에서 강남을 외치게 했던 Do you know 싸이를 외치게 했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 기억하시나요? K-POP의 기록들을 죄다 갈아치우며 전 세계가 말춤을 추게 한 노래죠. 강남 스타일 열풍 이후 2012년에서 2015년 전 세계 한류 동호회 연평균 성장률은 아시아 대양주 10.8%, 아메리카 28.7%, 유럽 29.2%, 아프리카 중동 26.6%를 기록하며 K-POP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BTS! 2013년에 데뷔해 국내외 신인상을 휩쓴 BTS는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우며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을 비롯해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에 올랐고 전 세계 콘서트 시장에서도 글로벌 아티스트의 입지를 다져 국내에 매년 5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 아이치이에 수출이 되어 25억 뷰를 넘기며 큰 인기를 얻었고 2016년 태양의 후예가 26억 뷰를 돌파하는 등 OTT가 한류 콘텐츠의 주된 유통창구로 부상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완성작의 수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맷 수출 전략이 시도되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나는 가수다. 1박 2일 등 7편의 포맷이 수출되었고 2017년에는 굿닥터가 한국 드라마 사상 최초로 리메이크 되기도 하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류 제4기입니다. 한류의 제4기는 2018년부터 바로 오늘까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류는 전 세계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글로벌 OTT사 디즈니 플러스는 20여 개의 아태 지역 신규 콘텐츠 중 무려 7개가 한국 콘텐츠이며 넷플릭스는 한 해에 5,500억 원을 투자하며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 스튜디오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맛을 본 OTT사들은 앞다투어 한국 콘텐츠를 발행하며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205개국에 수출되어 극장 매출 2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작품성과 흥행력 모두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나온 오징어 게임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였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나온 오징어 게임은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되었고 94개국에서 시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다 가구 시청 기록을 세우면서 말이죠. 또한 최근 2022 에미상 6관왕까지 휩쓸어 아직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류는 장르 불문입니다. 최근에는 웹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기준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8,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여신강림, 재혼황후 등 대표 웹툰의 해외 거래액이 국내 거래액의 3배가 넘는 성과를 올리고 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는 이태원 클래스,
나 혼자만 레벨업 등의 인기를 바탕으로 2021년 전 세계에서 결제액이 여섯 번째로 가장 많은 앱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만화 불모지에서 종주국으로 탈바꿈하며 만화 종주국인 미국, 일본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앱마켓에서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검은사막, 나열하기에도 너무 많은 한국산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에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한류의 전체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국내 콘텐츠 수출액 17조 7천억 원 중 게임 수출액은 무려 11조 8,660억 원으로 전체 수출 규모의 69.5%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5.2%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한류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를 앞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국경의 벽을 낮추는 기술 및 산업의 다각도 변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소비 집단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세대 단위가 아닌 취향 중심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기획 및 유통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 더빙, 번역 등 현지화를 위한 전문 기업 성장,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류 팬덤의 지지와 관련 지원 사업들인데요. 한류가 일상 문화로 확대될 때 한류 팬덤의 지지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번역 계정을 만들어 아이돌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투표, 스트리밍, 자선 활동을 독려하며 한류 확산 기반을 공공이 하였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가 일찍이 한류의 경험을 통해 장기적인 콘텐츠 팬덤 형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류의 어제와 오늘을 4단계에 걸쳐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제2의 BTS, 제2의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콘텐츠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는 콘진원 콘텐츠 정보 픽, 콘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이 궁금하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